안녕하십니까. 세계 계곡을 여행하는 길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나마 정들었던 여기 농키아우에서 무앙응우이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숙소가 되게 좋았고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묵어가지고 제 숙소가 저기에요. 저기 바로 앞에 이렇게 뷰가 보이는데 9,000원 밖에 안 해가지고 되게 잘 잤고,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잘 때 이제 벌레들 소리 막 짹짹짹짹 거리는 거라 그 다음에 타는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할아버지 되고 있는 느낌이 와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앙응우이로 가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라오스 중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10년도 안 지났고 관광객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한번 가서 또 그쪽 근처에 보니까 계곡들이 좀 있더라고요. 계곡이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계곡들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무앙응우이로 가는 배가 10시 반에 딱 하나밖에 없대요. 단 한 대밖에 없고 들어가는 비용이 25,000 깁.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조금 넘게 되는데, 네, 한번 무앙응우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이렇게 구름들이 산을 뒤덮는다 했는데 진짜 뒤덮네요. 와, 장관이다. 이 작은 배에 사람이 다 들어가나? 그냥 다 구겨놓는 것 같은데, 사람을. 후기 보니까 배 물 차가지고 위험했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일단 타봐야겠네. 와, 이 정도 다 탈 수 있나? 이 정도면 무릎 못 피겠는데? 다 탈 수 있는 거 같나? 못 타겠는데? 다행이다. 일부러 눈치 게임 했는데 잘 탔네. 아주머니 역시나 자리 안 비켜주는 사람 있음. 와, 아주머니 덕분에 다리 펴고 갈 수 있겠다. 나이스. 눈치 게임 대실패. 저기는 완전 1등석이고 여기는 피난민 그거네. 늦게 탈 거야. 여기 이제 무앙응우이 첫 숙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갈로 있고, 아니 이거 해먹도 있고 방갈로 형태인데 이렇게 트윈베드를 넣어놨고 이거 모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대박인 게 화장실이 되게 넓어요. 야, 근데 여기는 게스트하우스 느낌이 없네. 사람들이랑 같이 잘 수 있는 그런 방이었고 그냥 다 이제 뭐 커플 온 사람이나 뭐 가족 이런 느낌의 방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경치 보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방이 가격이 5만 깁이면 얼마야? 사실 한 6달러? 6달러 정도인가? 네, 5에서 6달러 정도네요. 한 5천에서 7천원 정도. 네, 그 정도면 뭐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네, 한번 여기 일단은 짐 좀 풀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근처에 뭐 계곡 같은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찾아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되게 조용한 한적한 동네 같아요. 진짜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닭 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리고 접시 소리. 아이, 귀여워라. 뭐 얘는 꼬리를 왜 이렇게 세워놨어? 지금 경기하는 건가? 안녕. 뭐야, 줄 왜 이렇게 짧게 해놨냐? 반경 50cm가 네 구역이네. 할지는 말고. 오케이, 좀 이따 보자. 여기가 무앙응우이 최대 번화가. 여기가 부산으로 치면 서면 같은 느낌.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네요. 밥 가격 볼까? 샌드위치 28,000 깁?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냐? 하지만 숯 15,000 깁. 숯 먹어야 되나? 다행이다. 그래도 제가 바나나 사왔거든요. 바나나 먹어야겠네. 일단 지금 작전을 변경해야겠어요. 점심 먹고 갈래 했는데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음식 가격들이. 여기에 점심 가격들이 다 너무 비싸요. 그냥 일반 방비엔이나 루앙토라방 아니면 저 농키아우에서 약 한 1.5배? 한 2배 정도 비싸가지고 그냥 일단 점심은 포기했고, 점심은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이제 개들 주려고 바나나 몇 개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 들고 가서 먹어야겠어요. 저 뒤에 핑크 치마 입은 여자애가 어제부터 내랑 계속 마주치고 있는데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 오케이. 하여튼 지금 이제 여기 현지 입주민도 알고 뭐라고 현지 주민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현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영하는 곳이 있대요. 근데 이 길 따라서 한 1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나올 거라 하는데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데 가면 앞에 길 안내해 주는 강아지들 막 누워있네. 저 있네, 강아지들. 길 안내해 주면 안 돼? 봐봐.
일로 와봐. 어, 여기 너무 많이 오는데, 잠시만. 아니, 가까이 놓지 말고. 잠깐만, 나 할지 마. 물 줄까? 할지 마. 길 안내해줘. 길 안내. 폭포 있다던데, 폭포. 일단, 길이 막힌 게 맞네. 막긴 맞는데,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아, 여기는 없는 길이니까. 뷰포인트. 하면 여기 맞겠지?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근데 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쭉 가면 된다 했으니,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한번 계속 가볼게요. 저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헬로? 스윔? Where? Here? Here? There? How? This or here? 아, 절로 돌아서. Okay, thank you so much. 다 아는 곳인가 보네. 여기서 유명한 건, 뭐야, 여기 또, 뭐야, 갈림길인데? 왜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여기서 1박만 머물랬거든요. 1박만 머물랬는데, 숙소 비용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고, 여기서 4시간 거리쯤 떨어진 곳에, 뭐, 폭포가 또 이쁜 곳이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2박 결정은 안 했지만, 아마 2박 할 예정입니다. 뒤에 경기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Excuse me? Swim? Swim, swim. Swim. This way. Okay. Thank you so much. 뭐야, 구라쳤네? 반대래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는데. 내가 설명을 이상하게 했나? 바디랭귀지 보통 이렇게 하면 통하던데. 일단 한번 계속 가볼게요. 일막. Money. 돈 달래요. Mone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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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오, 네 명한테 돈 달라는데. One. 어? Money. Money for on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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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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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Yeah. Money, one, money. 어? 1,000 keep. Party. 오, 파티. 파티. One. 이제 완전 국제호구 됐네. 옛날에 중학교 때 돈 많이 뜯기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뜯겨봤는데 마음 뜯길 뻔했네.